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올해는 흰색 도라지는 없고 전부 보라색만 피고 있죠. 아주 멋집니다. 보라색 도라지 꽃입니다. 여기를 봐도 보라색, 저쪽을 보아도 보라색, 전부 보라색 꽃만 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멋지죠. 작년처럼 흰색 도라지꽃도 나와야 하는데, 올해는 뭐 지금까지 핀걸 보니까 전부 보라색 도라지꽃만 피고 있습니다. 그래도 멋진 도라지꽃입니다. 아주 멋지죠? 아름다운 도라지꽃입니다. 6일 전부터 심은 서리태입니다. 비올때 심었고, 어제는 이 짧은이랑 또 심었죠. 그리고 오늘 아주 짧은 이랑 하나 있고, 그리고 시원찮은 서리태, 좋은 서리태 모종으로 전부 포식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서리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부 포식해 주고, 내일부터 일주일 이상 비가 오니까 그 전에 다 끝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획 현상이 있죠. 서리태가 어제 먹었던 물을 아침에 잎사귀 쪽으로 밀어주는 현상을 일획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들 보면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 같죠? 그것이 일획 현상입니다.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고추 열풍이 심은 것도 잘 크고 있고, 가지도 엄청 크죠? 빨리 따다가 무쳐 먹여야 하는데, 땅콩도 잘 크고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 비닐 멀칭한 곳을 삽자루로 천공을 해줬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40여 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제 저녁에 심어준 곳인데 아주 잘 크고 있죠? 이제 이걸 다 심고, 그리고 삽목소리 때 좋은 걸로 시원찮은 곳과 햇볕에 타 죽은 곳은 포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이랑 반토막 자리에 72구짜리 한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흙만 덮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 살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햇볕에 타 죽은 게 있죠. 그것을 오늘 빨리 아침에 포식을 해줘서 내일부터 일주일 장마 기간에 잘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나와 작은 이랑 하나 다 심어주었고, 이제 삽목서리태 6일 전부터 심은 서리태 중에서 죽거나 시원찮은 모종은 이 좋은 삽목서리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라색, 안녕하세요. 도라지꽃이 아주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포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뭐 바꿔주는 게 낫죠? 쌍떡잎만 이렇게 있고 크지 않는 것은 대개 보면은 뜻이 좋지 않습니다. 가다가 죽거나 제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모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포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도소리태 삽목한 것을 전부 200여 평의 밭에 심어줬습니다. 포식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비올때한 번만 더 죽은 게 있나 확인하고, 죽은 게 있으면 그때 포식하면은 올 소리태 정식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